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오늘 밤 안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침공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은 현지 시간 23일 밤을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이 고비란 얘긴데요. 블링컨 장관은 다만 정확한 침공 시간과 장소는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돼 있고 이들의 80%가 진격태세를 갖췄다고 말했는데요.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적인 러시아 군대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동부 돈바스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부 러시아군의 이동과 병력 증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공격을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침공이 시작되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의 민간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지역은 러시아 병력이 집결한 곳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면전 태세에 돌입을 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고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와 정부기관, 은행들이 어제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공격의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죠. 네, 미국이 오늘 새벽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르트 스트림 2 AG와 기업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며 이는 러시아 행동에 대응하는 초기 조치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AG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건설을 주관하는 스위스 소재 기업인데요. 가즈프롬이 이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즈프롬을 겨냥한 겁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